우리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21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잖아, 그치? 그런데 제가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2학기 시험 볼 때는 1학기 거 시험을 우리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다음 2학기를 대비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작년 시험 범위랑 너무 똑같아. 그래서 1학기 거랑 비교도 해보긴 하지만 작년 거랑 비교해본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수업 들으 전에 2학기 중간고사 한번 같이 대비해 볼게요. 뭐냐면 2학기 중간고사인데 2020년 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작년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법 어땠냐면 교과서 YBN 밥. 지금도 YBN 밥이잖아, 그치? 그거 국어. 딱한 단원이죠, 한 단원. 그 다음에 부교재는 항상 니네 학교는 EBS 올림포스 2입니다, 그쵸? 2학기 때는. 자, 근데 봐봐. 교과서가 하나가 들어가더라고. 그 다음 부교재, 즉 올림포스가 들어가는데 비중을 봐, 비중을. 비중이 어떻게 되니? 객관식 논술형 중에서 교과서는 딸랑 한 문제. 논술형도 딸랑 한 문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 교과서라고 한 것은 그냥 구색을 맞추려 나구나. 구색을 맞추려고, 그치? 그 다음에 부교재 볼게요. 부교재면 교과서 20문제, 논술형도 5문제. 논술형이 총 6문제면 다른 학교보다 더 많아요. 즉, 다른 학교보다 논술형이 많다는 것은 시험 문제가, 그렇죠. 시험 문제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논술형을 많이 어려워하잖아.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뭐니? 아, 교과서는 구색 맞추려고 나왔구나. 그리고 공부는 부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부교재를 어떻게 공부할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볼게. 교과서 문제를 평가하면 교과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일치불일치 한 문항 나왔어. 일치불일치 하나. 이거는 뭐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지. 우리가 교과서의 일치불일치에서 꼼꼼히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문제 주관식. 어차피 한 문제였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9점이야. 물론, 여러분 학교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부분 점수라는 걸 주긴 하지만, 6점짜리, 3점짜리, 9점이면 꽤큰 거다. 그치? 자, 어떤 문제였어? 교과서야. 근데, 교과서에서 이제 타 학교라면, 교과서의 타 학교라면은, 그냥 있던 것들을, 배열. 그러면, 어법? 뭐, 찾기. 뭐, 이런 건데, 아, 또 우리 운정고 학교 그렇지 않죠? 운정고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 사고를 할줄 알아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봐봐. 글의 주제를 조건에 맞게 영작하기. 본문을 공부하고 그 주제를 생각해. 그 다음에 거기 조건에 맞게 써야 돼. 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기. 3점짜리인데 내가 생각한 평가는 이거야. 선생님, 글을 읽고 조건에 맞는 거 영작하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조건이 비교적 쉬웠어. 뭐냐면 뭐 이렇게 한 것을 뭐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 써라. 의문사 주어동사 쓰는 거잖아. 순서 맞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단어 배열 문제로 중간 수준 학생도 풀 수는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정도 못 풀면 여러분 중하위권 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푸냐면 봐봐. 교과서 문제 서술형은 주요 구문이 몇개 있어? 한 단원에 한 다섯 문장 정도 되려나? 그 다섯 문장을 찝어줄 거야. 그래서 교과서 주요 구문 중에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교과서 주요 구문들만 공부하세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 서술형. 주관식을 위해선 교과서 주요 구문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깟 내용 안 보고도 풀수 있겠다. 그쵸? 내용은 아니까 안 보고 푸셔도 괜찮겠습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어떻게? 주요 구문들만 공부하자. 주요 구문들만. 자, 그 다음. 이제 나왔네. 그쵸? 부교재 문제 평가인데 객관식입니다. 첫 번째는. 자, 객관식은 이거야. 이렇게 써놨지. 뭐냐면 중하위권을 갈리는 곳. 딱 맞는 말 같아. 중위권, 하위권이 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요 문제를 총 20문제잖아. 객관식에서 이거를 10개도 못 맞췄어. 그러면 하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5개 이상이 가면 이제 중위권 정도로 갈수 있겠죠. 중위권 거의 다 맞춰야지 중위권 갈수 있을 거야, 내 말씀은. 이렇게 갈릴 겁니다. 얘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그 정도 중위권 정도. 중상위권도 아니야, 중위권. 중위권과 하위권이 갈리는 곳이 바로 뭐야? 여기. 부교재 문제의 객관식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수능형이 많이 나왔지, 내용의 어휘, 빈칸, 요지 되게 다양한 유형이 나와. 요즘 부교재들이 다 그래.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도 그렇고, 요런 지문을 가지고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좀 어려운 걸 한다면, 이런 게 어렵지. 어법 어렵지? 그 다음 빈칸 어렵지? 왜 빈칸 어렵냐면, 여러분 학교는 이거를 변형하거든. 그 다음에 어휘 어렵지. 요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어떤 문제다?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물론 내신형도 좀 있긴 합니다. 평가 한번 해볼게. 수능형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수능형 문제. 그리고 내신형 문제가 있는데 얘는 내용이에요.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수능이 없거든, 실은. 그치? 그래서 내신형이 어떤 내용이가 나옵니다. 자, 특히 글 이해에 관련된 문제가 7문제나 나왔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글 이해가 아니야. 어법 빼고는 싹다글 이해야. 전반적인 내용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일치, 불일치, 글 읽고 답할 수 없는 거, 언급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진짜 그 학교의 난이도가, 야, 진짜 그 학교의 난이도가 높다 혹은 적다라는 걸 알려준 거 말하면 지문 변형이야. 교과서는 가끔 변형할 수가 있어. 왜? 교과서 변형은 쉬우니까. 그런데 부교재 변형은, 아,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지문이 4개 너무나 많아. 아마 하나에 4개씩 했을 때 8강이면 4, 8에 32. 어머, 그 정도 괜찮았겠다, 그쵸? 근데 학생들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어서 많이 본 거야. 근데 그런 게 없어. 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문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 그러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이 빈칸 추론 문제인데, 여러분 학교는 빈칸을 만들어내요. 빈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많이 봐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안정적인 중위권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글의 주제 소재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은 환경에 관한 글이야. 이건 소재. 그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주제.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글의 주제와 소재까지. 우리 학생들이 소재는 잘 파악하는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걸까? 이걸까? 고민 많이 하죠. 숨은 의미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피상적인 독해가 아닌 정말 깊숙한 독해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중위권 정도 갈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 문제평가 주관식 가볼게요. 주관식은 계속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중위권까지 왔다 이거지. 그런데 상위권이 될 거냐, 중상위가 될 거냐가 갈리는 부분이 바로 부교재의 주관식입니다. 부교재 주관식에서 총 5문제 나왔지, 그치? 주관식 자체가 6문제, 5문제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겁니다. 점수도 4점부터 9점까지. 1번부터 한 번씩 가봐줄게. 1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 고쳐쓰기. 5개 A, B, C, D를 밑줄 쳐놔요. 그중에서 틀린 거 2개를 찾아서 고쳐라. 이거는 그냥 일반 타 학교 수준. 일반 학교 수준. 그 다음에 글의 주제를 보기에 단어를 배열. 이런 게좀 어렵죠. 주제 찾기도 힘든데 거기다 배열까지 해야 돼. 그래서 단순 사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열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영작 실력이 필요해요. 기본 영작과 그 다음에 문법 실력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사례를 글에서 찾아. 아, 이거 되게 쉬웠어. 2번 시험법이랑 똑같은데 젤리피쉬이죠, 젤리피쉬. 젤리피쉬가 끼치는 영향들. 이거 한글로 쓰는 건 되게 쉬웠죠. 요 정도는 이제 다 맞출 수 있는 하난이도.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요약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기. 그냥 단어를 만들어 쓰는 건 어려운데, 본문에서 찾아 쓰면은 쓸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파악과 단어를 다 알아야 되죠. 요 정도까지가 이제 뭐냐면, 나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중상위권. 중상위권.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극상위권이죠. 단순한 단어 배열도 아니고 어형을 변화하는 문제로
논술형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단어를 활용해서 적어야 돼. 너무 어려웠어 이거. 그 다음 본문의 한 부분, 이건 타 학교에서도 해요. 한 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영작하시오. 단어 활용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신 한 달, 두 달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이것들은 평상시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같은 경우에 그냥 시험 대비 한 달, 두 달 정말 빡세게 해야지 좋긴 하지만 그렇게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완전한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건 이거야. 실은 평상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본 수업도 한번 들어와 보자. 자, 그러면 마지막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총평. 총평은 뭐냐면 교과서는 문제가 딱 두 문제 출제됐죠? 출제되지 않지만 중요한 어법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장만. 여기 봐봐. 중요한 어법, 어려운 거. 중요한 어법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 문장만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쉬운 건 쭉쭉 넘어가. 어려운 거 몇 개, 한 다섯 개, 여섯 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교재. 올림포스의 각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니야. 해석뿐만 아니라 해석은 당연히 돼야 되고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위권은 숨겨진 어법과 단순한 문장 배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극상위권은 주제 및 내용 이해를 영어로 써봐라. 이러면 극상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 수업 들어가자.